와우, 가파른 산길을 거침없이 달리는 사람들. 아슬아슬 보는 것만으로도 짜릿한 쾌감이 느껴지는 산악자전거는 명실상부 젊음의 스포츠죠. 저는 65년생이고요. 올해 나이는 64년생이니까 58세입니다. 57년생이고 그러니까 66세 해당되고요.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. 평균 50세, 나이를 잊은 강철 실버. 거침없는 산악자전거의 매력, 이것도 체력이 받쳐줘야 가능하잖아요. 제가 처음에는 산을 다녔었어요. 정말 힘들게 한 발 한 발 걸어 올라가는데 자전거를 타니까 훨씬 많이 가고 더 재밌고. 제 또래 친구들을 보면 전부 다 무릎에 뭐 물도 차고 무릎이 아프다 그러고, 아무래도 이렇게 산악을 타게 되면 이런 데 힘이 생기는 게 느껴지죠. 청춘 같은 강인한 체력으로 국내 웬만한 산과 바다는 모두 섭렵했다는 5060 산악자전거 동호회. 스트레스도 한 방에 사라질 것 같은데요. 산악자전거의 진짜 매력은 뭘까요? 자전거는 이 근력하고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인 것 같아요. 운동이라는 게 사실 보면은 힘이 들잖아요. 힘이 들다 보면은 하기가 싫은데 이 운동은 즐거워야 되는 것 같아요.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그다음에 자연을 느낄 수가 있고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고 이 건강관리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이렇게 권장하고 싶습니다. 관절 건강은 어떠세요? 저 특별히 뭐 아픈 데는 없습니다. 자전거는 앉아서 하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 받는 압력이 줄어듭니다. 또 페달을 돌릴 때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, 앞뒤 종아리 근육을 차례로 사용해서 무릎 관절 주변 근력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. 장수의 필수 요소가 바로 건강한 관절에 있습니다. 노년의 삶의 질은 이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짓기도 하는데 이때 걷고 일어서는 모든 행동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건강한 관절입니다.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관절. 우리의 몸은 140여 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하루 10만 번이나 움직인다고 합니다. 뼈끼리 부딪히는 걸 막고 외부 충격을 흡수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. 그 두께는 3m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